주장의 품격을 보여준 김선영 선수입니다. 쇼타임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. 자신의 어떤 플레이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? 오늘 일단 이겨서 정말 기분 좋은데 제가 중간중간 특히 초반에 1, 2쿼터에 턴오버를 많이 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점보다는 좀 안 된 점을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역시 겸손한 김선영 선수입니다. 원앤덩크 얘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.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. 일단 로드가 블락하려고 일단 길을 열어주더라고요. 그래서 레이업하면 무조건 블록 당할 것 같아서 좀 오랜만에 한번 마음 먹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경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달랐을 것 같거든요. 주장으로서 경기 전에 어떤 생각하셨나요? 좀 많이 침체될 수 있는 오늘 모비스가 또 상승세였기 때문에 네, 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고요. 또 KT랑 지고 나서 좀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더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경기에서는 드디어 운동화를 좀 팬들께 드릴 수 있게 됐어요. 경기 전에 운동화를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. 네, 좀 뭐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으로 네,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. 또 홈 팬들이 또 더 많이 와주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전혀 아깝지 않고 좀 오히려 팬서비스를 하는 게 제 선수의 몫인 것 같습니다. 끝으로 김선영 선수가 내년이면 벌써 30살이 됩니다. 언제까지 또 몇 살까지 덩크로 팬들 기쁘게 해주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. 뭐 형들이나 이제 친구들이 언제까지 덩크 할 거냐고 그랬는데 제가 35살까지 한다고 일단 말은 했는데 벌써 좀 잘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32까지 하겠습니다. 저는 35살까지 덩크하는 김선영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선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 네, 35까지 가능한가요, 덩크슛? 아, 이제 한 해 하나가 다를 겁니다.